네, 오늘은 건달비 정식한 지한 보름 정도 되는 날입니다. 심은 지 지금 오늘이 28일이니까 10일 날 심었으니까 한 18일 정도 됐네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뭐 활착이 완전하게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캐보면 아마 이제 잔뿌리들이 이제 다시 뿌리들이 새로 나서 땅에다가 이제 활착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잎이 좀 커진 건 커졌고요. 예. 지금 점적으로 계속 이제 물을 하루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줍니다. 그 2, 3년 전에 비해서 날씨가, 흐린 날씨가 작년서부터 예, 심하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1, 2차례 정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있는 관계로 지금 차강을 했는데 차강을 하니까 흐린 날이 많으니까 차강을 하니까 이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쪽을 보시면 제 일부는 개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쪽 면은 이제 개폐를 했죠. 한쪽 면은 이제 동쪽 방향은 개폐기를 이용해서 차각막을 개폐했습니다. 이쪽 반대쪽은 아직 이제 저녁 때 일몰 때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차강막을 열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저녁 때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저녁 때 빛이 들어오고요. 예. 왼쪽은 이제 아침부터 빛이 들어오겠죠. 이제 차강막이라 해서 이제 뭐 이제 차강막 살때뭐 50%, 70%, 90%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광망이 뭐 90%를 해도 뭐 빛이 100이 들어왔을 때10% 정도가 투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코가 바늘 코가 예, 90%를 해도 90%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차광막 90%짜리를 쓴다 해도 해마다 헤어지기 때문에 차광률은 떨어집니다. 지금 일부는 앞에 이제 입상 태비를 줬고요. 입상 태비를 줬고,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한번 우선적으로 이제 입상 태비를 한 2, 3일 전에, 3일 전에 아마 줬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줬고, 지금 곰팡이가 펴 있죠. 이제 곰팡이 균사들이 이제 퇴비를 분해를 하면 이제 식물체가 섭취하기 좋게 잘게 분해를 해주면 이제 건달비가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퇴비가 입상 퇴비도 있고 부숙 퇴비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 개분이 저는 이제 개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퇴비 회사마다 약간의 뭐 장단점이 있어요. 예. 어떤 퇴비를 잘못 쓰면 이 지역에 없던 풀들도 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산 속에 퇴비를 뿌렸을 때그 산에 없는 잡초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독히 심한 제품도 있고요. 이것은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퇴비화를 하게 되면 이제 형급성 미생물이 그러니까 해서 발효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열이 나서 웬만한 작균들이나 이제 해서 발효가 나서 메탄이나 그런 기타 가스가 발생하면서 열이 나면서
이제 뭐 이런 잡초 씨들을 이제 뭐 발화하지 못하게 뭐 죽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새 잡초 씨들이 그런 온도에서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면 완전히 사멸하지 못하고 그 퇴비 속에서 그 살아 있어서 계속 이제 퇴비를 다른 곳에 시비를 할때 잡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름 한 18일 됐죠. 이제 지금 차강을 하니까 여기 보면 뭐 이제 잡초들이 무수히 많죠. 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좀뭐 잡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희 경험상 비추어 보면 차강을 하면 잡초 성장률이 월등히 저조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런데 차각막을 벗기고 비를 한번 맞으면 걷잡을 수 없죠. 우죽순처럼 커집니다. 지금 이게 초창기 때 심을 때 하고 뭐 크게 뭐몇 센치 뭐한뭐몇 센치 안 자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에. 그래서 한뭐 1, 2cm 많이 커봐야 2cm 정도 커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자란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햇빛의 중요성이 이제 보시면 계속 보시면 이렇게 뭐 웃자라고 그 잡초들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사유로 노지에 심었을 때 차각막을 했을 경우, 노지에 어떤 사유로 바람이 불거나 해서 차각막이 훼손이 될 경우, 햇빛에 노출이 되면, 뭐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이나 10일 사이에 우후죽순 진짜 커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차각막이 확실히 잡초 자라는데 성장에 그 많은 저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잡초가 이렇게 웃자라 갖고 힘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제 호미로 살살 이렇게 긁으면, 긁어서 이제 없애주면 예, 될것 같고요. 이거보다 이제 커질 경우에, 예. 곤달구가 커질 경우. 지금 이게 노타리를 두번 치고, 시비를 하고 노타리 치고, 보름 뒤에 다시 한번 시비를 하고 노타리를 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 성분은 충분히 이흙 속에 있습니다. 뭐 퇴비를 시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식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뭐 질소질 비료라든지 기본적인 영양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이제 활착이 되면 이제 부수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뭐 유박도 주면 되지만 이제 가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물론 입상 퇴비도 이렇게 부숙 퇴비로 이제 압축해서 펠릿화 시킨 게 이제 입상 퇴비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분대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체 가까이에 주면 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들이 이제 곰팡이구나 뭐 다른 군사체들이 균들이 이제 분해를 해서 흙 속에 흡수가 되면 이제 뿌리게 곤달비 뿌리가 그 영양분을 예, 흡수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비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한번 뭐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쪽은 이제 차강을 이제 여름 차강막을 이제 해제했기 때문에 보면 땅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땅이 말랐고 좀 전에 저기 점적호수로 물을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차강이 없으면 이제 여기 잡초 발생하고 이렇게 잡초에 성장하고 아까 저쪽에 차강막이 계속 씌어진 상태의 잡초하고 성장 속도가 틀립니다. 하루하루 금방 커집니다. 저렇게 이제 요 가운데 부분 이제 빗이 중간 정도 이제 있는 부분하고 이제 차이점도 이쪽하고 이제 저쪽은 저녁 때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예. 이쪽은 이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받는 부분이 일정치 않겠죠. 네 고랑 중에 세 번째 고랑은. 일단 요게 이제 활착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 진짜 건달비가 활착이 돼서 잎이 이제 좀 무럭무럭 커졌다 싶으면 이제 정상적인 활착이 되면서 거름을 이제 좀 조절해가면서 이제 구근 형성이 되도록 예 그렇게 재배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식을 너무 늦게 뭐 9월달이나 늦게 10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찍 이렇게 정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얘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 처음 나온 식물체이기 때문에 그 계절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대한 그런 게좀 방어책이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 일찍 이제 5월 초에 심으면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해서 추워지면 이제 얘네 본성으로 이제 낙엽이 잎이 지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달이나 뭐 9월달에 심게 되면 얘네들이 그렇게 미처 계절에 그 온도에 민감하지 못해 갖고 다른 식물체들은 낙엽이 지는데 아직 11월달 눈이 와도 이제 파랗게 초록색이 계속 띄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얼어 죽을 확률이 크겠죠. 이제 잎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면 잎이 이제 얼어서 고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더라도 좀 일찍 심는 게 유리합니다. 해서 빨리 이제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활착을 해서 이제 구근이 형성이 돼서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 돋아날 이제 맹아들 새순들을 준비하는 것이 예, 이 곤달비 재배 이제 뭐 포인트라고 하겠죠. 예. 이제 요 중간 고랑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그 잡초 매트로 다 예, 그 매트 잡초 방지 매트를 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식한 지한 18일째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곤달비 재배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예,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